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뉴송을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 죄를 배우지 말자입니다. 죄를 배우지 말자. 사람은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배워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물론 이 말이 노년 때까지 학교 가서 공부해라 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어 갑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뜨거운 컵을 잘못 이렇게 손에 쥐었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제 놀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컵을 만질 때 조심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자전거 타는 것도 어떤 경험과 또 보는 것을 통해서 슬슬 배우게 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장년이 되어서도요,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생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가고 지식을 습득해가고 그것을 내 안에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이것을 담거나 배우는 것, 우리가 이것은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되죠.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저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라는 그 반면교사를 생각하면서 거절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호아하스가 나옵니다. 17년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성경이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가 유전되는가 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죄를 보고 그대로 따라 배우는 죄성이 우리 안에는 있죠. 그것을 보고 아, 나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절해야 되지만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살아있게 되면 그 죄를 보고 나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호아스가 17년 동안 다스리면서 아람 왕들에게 공격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백성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되었다. 엄청 고생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왕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어졌는데 17년간의 아빠 왕의 잘못을 그대로 배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람 왕으로 인해서 백성 전체가 고생하고 심판받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지만 반성의 모습, 반면 교사로 삼는 모습은 없고요. 또 이걸 문제 삼거나 아 이것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결단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요아스도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성경의 평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계속 민감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이 죄의 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으려는 수고와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배우기 쉬운 사람들이요, 바로 우리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짓는 죄의 모습을 보고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결단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죄를 배우지 않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죄 배우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죄를 배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거룩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금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는 죄의 모습을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